돼지의 냄새가 더 강하게 날 수가 있어요. 아, 그런지 맞아. 그러니까 냄새를 우선 없애는 게 중요한데요. 그 첫 번째는요. 물에 담궈서 핏물을 빼주는 거예요. 아, 핏물? 앞다리살의 핏물이요? 네. 오. 근데 말이죠, 임짱. 오늘 그 뼈가 아니라 살코기로 만든 육수인데도 불구하고 핏물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? 아, 당연하죠.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날 수 있는 그 냄새들이 있거든요. 그걸 좀 빼줘야 돼지로 국을 끓이기 때문에 네. 최소한대로 진짜 피를 쫙 빼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. 잡내가 안 나는구나. 최대한으로 빼주세요. 네. 자, 그리고 빨리 빼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그냥 물을 넉넉히 담으시고요. 설탕 한 네 큰술 녹여가지고 세네 시간만 담궈놓게 되면 핏물이 더 빨리 빠져요. 아. 자, 그리고 돼지고기 잡내 잡는 비법 두 번째입니다. 네. 두 번째. 저 물이 끓고 있죠? 네. 네. 여기다 한번 데쳐낼 겁니다. 뭐? 5분 정도만 데쳐내시면 돼요. 아니, 핏물을 뺐는데 그거로도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다시 한 번 더 데쳐요? 네, 그러게 되면 여기 써 있는 부유물도 빠지고요. 기름기도 어느 정도 빠지거든요, 처음에. 그러니까 돼지고기의 잡내가 훨씬 덜 나는 거죠. 그런데 임짱, 어차피 끓이는 거 아니에요, 이따가? 아, 그래도 그냥 하게 되면 이 네. 물속에 처음에 맛들이 다 빠지면 그 냄새는 좀 잡기가 힘들어요. 아~ 그러니까 5분 정도만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빼내겠습니다. 한번 넣어볼게요. 네. 네네네. 오, 금방 부유물이 뜨네요. 뽀얗게 나오죠. 뽀얗게. 네.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 네. 냄새를 잡아도 이 맛이 물속에 남아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한 5분 정도만 데쳐주게 되면 네. 냄새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죠. 이렇게 안 끓였으면 저거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대로 그렇죠. 먹는 거죠. 그대로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물속에는 냄새가 분명히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데쳐내면 데쳐야겠네. 이거 불 끄고 그냥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. 네. 네. 확실히 잡았다 진짜. 네. 진짜 걱정 없다. 이제 건져내면서 잡내는 네. 이제 날아가면서 잡내 비켜 되는 거죠.